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삼성전기입니다. 삼성전기 어제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삼성전기는 꿋꿋하게 상승의 힘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실적도 실적 잘 받쳐주고 있고 MLCC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. 삼성전기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상승할 거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. 과연 오늘 정말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삼성전기를 좀 봐야 되겠는데, 자, 어제 모든 관심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쏟아져서 집중되고 있을 때 삼성전기가 기염을 토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. 자, 삼성전기 뭐 일본 쪽에서 좀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했을까요? 네, 한 소장님이 먼저. 예. 사실 그 일본의 무라타 MLCC 생산 능력 축소로 인한 반사이 네. 기대 효과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그 앞으로 이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네. 반도체 업황 관련된 부분들도 긍정적인 효과들이 다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기가 그래도 좀 더 나은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. 사실 MLCC라고 하면은 그 작년에 좀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분위기는 그렇죠. 있었습니다.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해는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. 대다수가 그 MLCC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긴 하는데 네.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는 좀 어렵더라고요. 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반도체에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어를 해서 반도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. 사실 모르겠습니다. 기술적인 부분들은 냉정하게 네. 얘기해서요. 그런 부분들만큼 반도체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.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기차에 MLCC 들어가는 양이 한 차 한 대당 1만 5천여 개 정도 들어간다고 아,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공급이 원활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뒷받침만 돼간다면은 MLCC 사업은 아마도 굉장히 좀 더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즉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본의 그 MLCC 관련된 부분에서 반사기 이익을 통한 삼성전기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이 MLCC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5G 그 메타버스 자동차 등에도 굉장히 MLCC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단순히 그냥 전자 부품으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도 굉장히 좀 많이 녹아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들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기가 나쁘지 않지 않겠나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그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내놓고는 있지만은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네,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은 할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. 그리고 MLCC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장기간으로 지켜보면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삼성전기 MLCC 뭐 대표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어제 시장이 힘들었음에도 오늘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MLCC 뭐 그전에도 말은 많았죠. 뭐 IT 기기에는 뭐 MLCC 들어갈 수밖에 없다. 엄청 필요하다.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삼성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. 네, 왜 그랬냐면 네. 한 10개월 넘게 가격이 하향했었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MLCC 가격이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그러니까요.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출하량도 못 받쳐주고 그런 관점 쪽에서 정체를 보였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기 매출 구성이 MLCC가 거의 절반, 네. 나머지에서 카메라 모듈이 한 35%, 또 반도체 기판이 한 20%,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로 봤을 때는 MLCC가 가장 중요하겠죠. 그래서 한때는 LG이노텍과 견주다가 MLCC 가격이 안 올라오는데 왜 삼성전기가 올라와야 돼?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렇죠. 이번에 무라타에서 오미크론 영향이겠죠. 네. 이쪽에 확진자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 후쿠아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MLCC 쪽을 생산하는데 주력 공장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쪽에서 생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좋겠네요. 이런 반응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카메라 쪽도 마찬가지로 LG이노텍과 격돌하고 있죠. 네네. 테슬라에 누가 납품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장 부분 쪽에 확대가 되는 카메라 쪽은 삼성전기도 무시 못할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또 이제 기판 쪽도
지금 가장 뜨거운 FCBGA죠. 이쪽에 다들 증설 같이 하고 있는 쪽에서 돈이 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같이 뛰어든 현상 이어지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0% 정도 늘어나서 약 한 1조 6천억 대 중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. 아마 이런 기조가 되면은 더 업사이드가 될 수 있겠다. 그런 쪽에서 최근에 주가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삼성전기가 오랜만에 또 좋은 시세를 어제 보여줬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이노텍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삼성전기는 좀 소외받는 느낌이었습니다. 과연 이런 무라타 발 호재를 받아서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삼성전기 오늘도 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미국 시장이 조금 빠져서 부담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긍정적이다라고 두 분이 모두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. 삼성전기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